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철강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가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의 주총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로 전환하고 포스코는 비상장 계열사로 분할하기로 의결한 이후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주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